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최의란 행정사라고 하고 저도 여러분처럼 행정사 공부 당연히 엄청 열심히 했죠. 행정사를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합격의 법학원에서 2차 사무관리로 전임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 학사 그리고 석사 박사를 수료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정학을 거의 10년 정도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굉장히 교수님들 옆에서 제가 채점을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2차에 관해서 여러분들 답안지 첨삭도 당연히 합격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출제자의 관점으로도 채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무관리론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과목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민법이라든지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우리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사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사에만 있는 과목이에요. 사무관리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동등해요. 모두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법이라든지 절차론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훨씬 잘 따라가시는데 사무관리론은 베이스가 모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관리론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민법, 절차론, 그리고 실무법은 다 사례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자체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놀랍겠지만 사례형이 출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못 외웠기 때문이에요. 외우기가 어렵다. 자, 약수령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번 A에 대해서 약수하시오. 2번 B에 대해서 약수하시오. 3번 C에 대해서 약수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아예 논점을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약수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자,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자,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사무관리론 접근해야 되냐면 생소하다는 건 굉장히 낯설죠. 낯서니까 우리는 이 사무관리론을 굉장히 자주 봐서 좀 친해져야 돼요. 자주 자주 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다. 그런데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외워서 창작을 하시면 안 돼요.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도 법 과목이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민원 처리 법이라고 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합쳐서 법령이라고 할게요.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출제 범위가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작년에 1차를 붙고 2차는 한 번도 공부를 안 하고 올해 처음 2차를 보신 분들은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바뀌었어요. 혹시나 행정 협업으로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행정 업무 혁신으로 바뀌었어요. 행정 업무 혁신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사무관리로는 개정이 굉장히 잦습니다. 자주자주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이 되는 문제가 바로 그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작년이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정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예 제목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개정사항을 쭉 수업시간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개정사항 중에서 당연히 출제가 되었고요. 내년에도 당연히 개정사항, 올해 출제 안된 거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해 개정된 것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서 업데이트를 못 하시면 그냥 아예 틀리게 돼요.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학원을 듣는 거고, 제가 개정사항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사무관리론은 법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계속 개정이 된 것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도 개정되는 부분을 다시 챙겨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법 과목을 우리가 약수령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답안의 자유도가 낮아요. 자유도가 낮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창작해서 많이 써봤자 점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법에 있는 제가 수업 시간 다 밑줄을 그어드립니다. 그 밑줄 그어드리는 그 키워드를 얼마나 잘 쓰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점 형식으로 채점이 들어가요. 감점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막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거 들어갔네 이거 들어갔네 이렇게 법적인 키워드가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가점 형식으로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키워드는 다 밑줄을 그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그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끔 당연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가 이제 발표가 나고 혹시나 내년을 위해서 재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습 커리큘럼을 같이 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이 12월이니까 지금 이제 동기부여를 하시고 이제 마음을 다시 먹어야겠죠. 아, 나 다시 공부를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 학원이 이제 2월 3일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2월 3일에 이제 심화 강의라는 걸 개강을 할 거예요. 심화 강의. 자, 심화 강의를 통해서 말 그대로 2차를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개정이 되겠죠. 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내가 개정사항까지 오래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우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무서운 게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그리고 특히 유해생분들이 장수생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답안지에 써보라고 하면 나중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책을 펼쳐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메타인지가 지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때문에 심화 강의를 2월부터 수강을 해주시면 약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그래서 2차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심기 일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3회 정도 2차생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회 특강을 할 거예요. 특강. 이제 과목별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 기출문제를 쭉 특강을 할 거고요. 심기 일전이 지나면 5월 말 6월 초에 1차가 시험을 보죠. 1차 시험 보면은 바로 뭐예요? 사례형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사례 모의고사. 자, 이거 언제 보냐면 6월에 봐요. 6월. 6월. 자, 사무관리론은 제가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 다른 과목도 다 진도별로 나가요. 진도별로 나가지만 제 과목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 약수령으로 진행할 거고 자 이때 사례 모의고사가 보통 6회, 7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자 올해 제가 이 사례 모의고사 1번 문제의 1문항 문제 1, 문제 2, 2번 11회 문제 1, 문제 2가 제가 사례형 1회에 1번으로 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는데 자, 못 쓰신 분들은 한 27점이 나와서 떨어지셨고요. 저희 학원 합격하신 분들은 점수를 들어보니까 다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문제니까 총 40점 만점이어서 심사위원분이 세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점은 120점으로 표기가 됩니다. 120점. 120점 기준으로 이게 문제를 풀었을 때 다 80점, 90점 나와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이거를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은 27점. 보통 20에서 30점대로 많이 떨어지셨어요. 자, 근데 문제 어렵지 않아요. 민원인에 대해서 물어봤고 행정기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 핵심 요약집에 논점 2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아시죠? 수학 공부 앞에 집합 명제만 엄청 공부를 하잖아요. 그만큼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건 뭐예요? 뒤로 갈수록 휘발성이 엄청 강해지고 못 외우시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우는 과정을 이때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키워드 다 챙겨가고 기출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사례 모의고사부터 여러분들 현출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백날 첫날 공부해도 혹시 이번에 시험에서 아깝게 안 되신 분들 한번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모의고사를 봤냐 제대로 봤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답이 나와요.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봐서 내가 진짜 이 논점을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례형 모의고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단계로 실전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과 동일하게 학원에 와서 모든 과목을 실전처럼 랜덤하게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힘들고 멘탈이 나가죠. 실제로 학원에서 동사 합격하신 분들 막 이때 점수 너무 안 나와서 포기하고 싶다고 엄청 많이 그러셨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합격 가능성 0%도 0%. 0%.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 생활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를 하잖아요. 정말 마라톤처럼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지 않고 쭉 오셔서 완주를 일단 하시면 합격 문턱에 가실 수 있어요. 그 마지막에만 조금 올리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점점 포기를 하시거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의고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질 일이 없죠. 다 아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학원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공부했는데 안 외워지고 안 써지고. 근데 그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강평 들으면서 수업 들으면서 첨삭 받으면서 하면은 저절로 완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힘드니까 그냥 몸만 의지만 가지고 그냥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은 다 같이 완주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차를 무조건 내년에 붙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내년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가면서 개정사항 같은 것도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마라톤 절대 지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은 뭐 하셔야 돼요? 지금은 공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답안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중간중간 수업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거 아니니까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한 번의 기회, 딱 유해생이면 이제 마지막 기회고 동사생도 빨리 끝내야 돼요. 수험은 길게 끌을수록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서 우리가 최적의 커리큘럼으로 합격할 수 있게.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끄시면 안 돼요. 무조건 2월부터는 공부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는 시기고, 어쨌든 2월까지는 모든 교재 준비돼 있어서 쭉 공부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2차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